언제 만나도 가슴이 뛰는 아름다운 동해. 수평선 넘어 솟아오르는 태양은 정말 가슴을 뛰게 합니다. 바다를 토장삼아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날 것 그대로 싱싱한 활기를 전하고 천년을 이어온 삶의 풍경들이 오늘에 닿는 곳. 정겨운 고향 마을처럼 언제나 그립고 가고 싶은 그곳. 백두대간 너른품 동해와 맞닿은 천년 고독. 강원도 강릉입니다. 한겨울 매서운 새벽바람 속에서도 정동진 앞바다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 푸른 동해의 기운을 가득 품은 해돋이의 장관을 보기 위해서죠. 해야 떠라, 해야 떠라, 맑게 해야 솟아라. 고운 해야 모든 어둠 먹고 해뜬 얼굴. 밤이 가면 새벽이 오고 아침이 되면 해는 어김없이 떠오른다는 불변의 진리. 참 당연한 일인데도 뜨거운 열정을 가득 품은 듯 붉게 타오르는 태양 앞에 서니 그저 가슴이 벅찹니다. 계절은 비록 겨울의 한가운데지만 새봄 같은 희망이 사람들의 가슴마다 넘실거리는 것 같습니다. 가족 건강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업 좋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내딸이 원하는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같이 이렇게 왔지만 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또 친구들이랑 또 다시 여행도 오고 싶다고 그러셨어요. 저마다의 소원은 다르더라도 새로운 시작은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설렘이죠. 매일같이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언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동해의 푸른 생명력과 좋은 느낌이 지금 제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는 기분인데요. 2013년 개사년 올 한 해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좋다. 누군가와 함께 혹은 혼자라도 좋습니다. 지난 허물과 아쉬움은 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는 바다 앞에서 새 희망을 건져올릴 수만 있다면 말이죠. 경복궁의 정동쪽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었다는 정동진 역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역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기도 한데요. 철로를 따라 늘어선 소나무와 쪽빛 바다가 어우러진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바다로 떠나는 기차 여행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죠. 최근에는 또 다른 명물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다처럼 푸른색과 아기자기한 그림으로 이렇게 꾸며질 외관부터가 참 독특하죠. 강릉역에서 출발해 정동진과 망상 등 동해의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가며 달리는 바다열차입니다.
때마침 방학을 맞아 이곳을 찾았다는 중학생들이 반겨줬는데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인연과 추억을 만드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이겠죠. 총 3량짜리 바다열차는 객실 내부도 일반 기차와는 좀 다릅니다. 좌석을 모두 창 쪽으로 배치하고 창문도 크게 만들어 바깥 풍경을 바라보기 참 좋게 만든 것인데요. 총 58km, 1시간 반 정도 거리를 왕복하는 바다열차. 달리는 내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이 눈으로 또 가슴으로 밀려듭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진짜 3D 영상 같네. 와. 영화관처럼 이렇게 딱 된 자리에서 이렇게 바다를 입체적으로. 파도가 여기까지 올 것 같네. 바쁜 일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잠시 휴식이 되어주는 낭만 열차.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 소중한 추억으로 남겠죠? 아, 일전에 아내하고 같이 왔다가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가족끼리 오자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와게 됐어요. 바깥에서 직접 보는 바다랑 또 여기 바다에서 타면서 보는 바다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바다열차 안에서 여유롭게 좀 더 낭만도 있고요. 좋은 것 같아요. 바다열차 안에는 DJ실이 마련돼 사연이나 음악 신청도 할 수 있는데요. 3577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노래 잘하시고 잘생기시고 저보다 살도 안 찌신 바로 정동화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활의 정동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다와 이렇게 열차가 만난 바다 열차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 바다 열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제가 여행을 떠나요 불러드리고 지금부터 갑니다. 정동화 씨.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황금빛 태양 축제를 여는 광야를 향해서. 변변한 반주도 없고 무대도 없지만 뭐 어떻습니까?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맞추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 열차는 그렇게 낭만과 추억을 가득 싣고 달려갑니다. 태백산맥의 동쪽에 자리 잡은 강릉은 서울의 1.7배 면적을 가진 영동 최대 도시인데요. 동이 트기 전 사천항엔 부지런한 바다 사람들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지금 뭐 잡으러 나가시는 거예요? 양미리 양미리 저거 저거. 고기잡이 배들은 오늘도 만선의 꿈을 싣고 새벽 바다로 나갑니다. 배를 몰던 선장님이 신중하게 위치를 잡는 걸 보니 여기가 오늘 작업할 장소인가 싶은데요. 바닷속에서 그물을 건져 올리는 게 아니고 뭔가를 던져 넣네요. 지금 넣은 게 뭔가요? 예? 말하자 카메라 카메라 바다 밑에 카메라 조금 들어요 카메라. 오케이. 단순히 감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바닷속을 확인해 고기를 잡는다니 참 신기합니다. 조금 떨어지고. 네, 됐어요. 어군 탐지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장비가 있는데 그래도 CCTV로 확인해서 투망하는 게 가장 그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죠. 고! 바다에 나가면 본격적인 양미리 잡이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새 그물을 던져놓는 투망 작업을 먼저 한다네요. 내일이 내일 아침에
고기 걸려가지고 걸어가지고 내놨으면 되죠. 어두울 땐 보통 모래 속에 숨어 있다는 양미리. 동틀 무렵 먹이를 먹기 위해 튀어오르다 그물코에 걸려 잡히는 것인데요. 와, 이게 다 양미리라고요? 이맘때 동해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가운데 하나가 양미리라더니 그야말로 물 반, 고기 반인 것 같습니다. 어찌를 해야 안 가나? 무시하기 힘드는데 이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생산량을 많이 내면은 그러니까 그 고단한 그 피곤함이 해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기분이 좋은 거죠. 겨울철 동해의 선물인 양미리. 원래 제철로 치는 12월 초엔 어획량이 적어 어민들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뒤늦게 풍어를 이루고 있어 한시름을 덜었답니다. 그물을 당기는 어부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니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동해의 칼바람이 아무리 매서워도 배 안 가득 양미리를 싣고 돌아오는 마음은 더없이 따뜻하고 풍요롭지 않을까요? 양미리 잡이 어선들이 하나 둘 항구에 도착하면 기다리던 사람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그물에 걸린 양미리를 하나하나 손으로 떼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몸을 웅크릴 수밖에 없는 이 추위 속에서 물을 만지며 하는 작업이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추우면은 고기도 얼고 사람도 얼고 추워요. 같이 얼어요. 그래도 철 따라 넉넉한 품을 내어주는 바다의 의지에 사람들은 오늘도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늘빛을 그대로 품은 듯 푸른 바다가 끝없이 이어지는 강릉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해안도로. 이곳 헌화로는 한쪽엔 기암절벽, 다른 한쪽엔 바다가 어우러지는 그림 같은 풍광이 일품인데요. 굽이굽이 이어진 길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 마치 바다 위를 달리는 듯한 착각마저 듭니다. 아, 지금 파도가 지금 2역까지 왔었는데요. 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다랑 가까운 길이라고 하더니 진짜 실감이 나네요. 오, 파도가, 와. 넘실대는 파도를 감싸안고 바위 병풍을 두른 길. 어떤 예술가인들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이 색채감이며 자연의 조화를 따라갈 수 있을까 싶은데요. 바닷가에선 또 다른 풍경이 눈길을 붙잡습니다. 크고 작은 커피하우스들이 즐비한 해안가. 바다라고 하면 으레 횟집이 늘어선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기계가 아닌 손으로 직접 추출하는 이른바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이 하나 둘 생겨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요즘은 바다를 바라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낭만을 찾아 강릉에 온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랍니다. 모카랑 바닷가 보이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니까 마음이 치유가 되면서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커피를 즐겨 먹는 편이어서 하루에 한 잔씩 꼭 사 먹는데 여기는 커피 맛도 일반 커피 전문점이랑 되게 다르고 드립 커피여가지고
원두별로 맛도 다 다르고 또 바닷가 보면서 먹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강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력으로 자리매김한 커피의 낭만. 그 중에서도 바다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의 이곳은 강릉의 커피 역사가 시작된 곳으로 유명세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리스타 1세대이자 주변에서 핸드드립 커피의 명인으로 꼽히는 박이추 씨. 강릉 바다가 좋아 10여 년 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는데요. 함께 바리스타를 시작한 이들이 대부분 은퇴했지만 그만은 변함없이 손님을 위해 커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열정 한 잔에 쏟아놓은 것 같습니다. 다시 그 손님이 찾아올 거냐 다시 찾아올 거냐 아니면 안 찾아올 거냐 하는 거는 손님이 몫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마지막에 한 잔의 커피에 열정만 쏟아기 위해서 폼도 벗고 주주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손님의 배려 아닌가 싶어요. 최상의 커피 맛을 위한 박이추 씨의 열정은 수많은 제자들에게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이추 씨에게 커피를 배우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울산에서 왔습니다. 아, 그럼 몇 시간이나 여기까지 걸리시는 거예요? 전체로 오면 5시간 정도 걸려요.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멀리서까지 어떻게 오게 되셨어요? 커피가 좋고 선생님 지원도가 있고요. 저는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멀리서 오고 있습니다. 볶은 원두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내리는 핸드드립 커피. 언뜻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뽑는 사람에 따라 그 맛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고 하죠. 조금 싱겁다. 약간 진한 좀 조금 아쉬운. 무엇보다 커피의 맛을 결정하는 것은 정성과 기다림이라고 박이추 씨는 강조합니다. 커피는 마시면 마실수록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에서 예전에 모르던 맛, 새로운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깊은 맛, 좀 더 감칠맛,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색다른 맛이 해가 갈수록 점점 더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인 커피.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00여 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커피는 이제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로 사랑받고 있죠. 기술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뽑은 사람 마음이 그것이 전달되면서 맛이 나오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의 낭만이 더해진 커피 한 잔의 여유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백사장과 쪽빛 바다. 동해는 흔히 여름 여행의 1번지로 꼽히죠. 하지만 겨울바다의 호젓하고 색다른 정취를 찾아오는 이들도 무척 많습니다. 영동 최대 규모라는 모래사장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 경포 해변. 인근에는 경포호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물이 거울처럼 맑다고 하여 이름 붙은 경포호. 수심이 얕아 사람이 빠져도 상하지 않는 마치 선비의 덕을 가진 듯한 호수란 의미에서 군자호라고도 부른다죠. 그런데 이맘때면 경포호는 철새들의 천국이 됩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천연 기념물인 고니를 비롯해 100여 종이 넘는 철새들이 찾아옵니다. 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강릉을 대표하는 풍경으로 꼽히는 경포호. 덕분에 예로부터 풍류를 사랑하는 시인 묵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를 않았다죠.
호수 북쪽에는 작은 정자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경포대입니다. 학문을 닦는 것만큼이나 자연과 어우러지는 풍류도 중요하게 여겼다는 옛 선비들이 빠지지 않고 찾았다는 명소인데요. 경포의 아름다운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에 자리를 잡고 앉으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와, 정말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네요. 옛사람들은 이곳 경포대를 두고 다섯 개의 달이 떠오른다고 했는데요. 하나는 하늘, 그리고 바다, 이곳 경포호수, 그리고 술잔, 마지막 하나는 님의 눈동자랍니다. 지금 저에게는 술잔도 없고 님도 없지만 이곳 경포대를 찾던 옛 풍류객들의 낭만만큼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리도록 맑은 호수의 풍경에 취해 구름도 쉬어갈 것 같은 경포대. 그 아름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걸까요? 경포대엔 숙종이 쓴 시를 비롯해 강릉에서 나고 자란 율곡 이이 선생이 겨우 10살 때 지었다는 경포대부 등의 작품들이 남아있는데요. 그 옛날 수많은 풍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경포대의 운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포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고택은 선교장입니다.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이 집은 3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데요. 현존하는 한옥살림집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집안에 드나드는 문만 12개, 102칸짜리 집입니다. 정갈하고 단아한 한옥의 정취에 마음까지 차분해집니다. 배손장, 배손. 그 다음에 또 다리교자, 집장자, 이게 배다리집이라고 그래요. 그 아까 들어오시다 그 입구 있죠? 네네. 그 앞에 벌판이 옛날에 호수 썼어요. 네? 호수, 경포 호수. 물이 차있어? 그럼 일제 때 그 호수의 상류를 개관해서 지금은 논의됐지만은 옛날엔 그 저기 호수 썼기 때문에 그 호수를 질러 다니느라고 배를 띄우고 배와 배 사이에다가 저기 뭐 나무를 깔아가지고 그 인마가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배로 다리를 만들어 다니 집이라고 그래서 배다리 집 선교장. 예전에 그렇게 물이 들어올 때는 더 굉장히 그 모습 그대로 운치가 더 있었어요. 그렇죠. 선교장은 세종대왕의 형인 효령대군의 후손이 지었다고 하는데요. 오래전 우리 옛 선조들은 손님을 잘 접대하는 접빈객의 법도를 큰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선교장은 365일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이 없었고 관동팔경을 유람하던 선비들은 물론 수많은 관객들이 이곳에서 묵어갔죠. 손님이 머무는 행랑채가 20칸 이상이나 되는 것도 찾아오는 객들을 위해 방을 자꾸 늘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그 여러 가지 그 내려오는 말들, 강원이라고 그럴까, 그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본인 스스로만 쓰고 자기 욕심에만 쓰면은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가나? 하늘이 가져간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하늘의 재산을 살면서 잠시 관리하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네 거라고 그래가지고 욕심 부리지 마라. 그래서 남한테 남에게 언제든지 주어라. 이런 나눔 정신이 이 큰 저택을 오늘에 이르게 한 것이겠죠. 선교장은 아름다운 정원으로도 유명한데요. 오래전에는 경포호수가 코앞까지 닿아 있었다는 환례정. 선교장에 머물던 선비들은 이곳에서 시도 읊고 그림도 그렸겠죠. 아, 정말 이곳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조선시대 어느 한 시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 시상이 막 떠오르네요. 좋다. 옛 선비들의 멋과 풍류, 그리고 오래도록 대물림해온 아름다운 전통이 살아있는 선교장에서 마음을 쉬어갑니다. 경포호를 따라 걷다 보면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작은 마을을 만나게 되는데요. 고소한 냄새가 발길을 붙잡는 초당 마을입니다. 강릉에 와서 초당 두부 한번 안 먹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타공인 강릉의 맛. 우리 식탁에서 두부는 참 흔한 음식이지만 초당 두부엔 그 이상의 특별함이 있다죠. 다른 지역 두부보다 이게 부드럽고요. 또 먹는데 부담이 없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담백한 맛이 나서 먹고 나면 개운해요. 초당 두부의 남다른 맛은 대체 어떤 비법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간수를 안 쓰고 바닷물.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닷물로 이거 하는 그게 다르지 다른 건 별로 없지. 강릉에는 염전이 없어 두부의 응고제인 소금이 귀했답니다. 대신 바닷물을 간수로 사용하는데요. 지금이야 바닷물을 배달해주는 차도 있다지만 옛날엔 꿈도 못 꿀 일이었죠. 겨울에는 마침씩 걷고 가서 바닷물이 그거 뜨고 뭐 발이 시리고 손이 뭐 얼고 뭐 말도 못했지 겨울에는. 저게 옛날에는. 바닷물에 응고된 순백의 두부. 이 속엔 참 많은 이들의 세월과 삶의 애환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사용해 두부를 만드는 방법은 대체 누가 생각해낸 걸까요? 혹시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초당 두부의 역사는 무려 4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초당 마을의 한켠, 오래된 솔숲의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고택. 조선 중기, 이름난 문신이자 외교관이었던 허엽 선생이 당쟁으로 파직당하고 처가인 강릉에 머물 때 이곳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후손들에게는 선조에 관해 전해지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허엽공은 호는 초당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여와 사실 때 이 주변에 콩이 많이 났다고 해요. 이 콩을 어디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생각한 끝에 여기 이제 염전이 없습니다. 동해바다는. 그래서 이 청정 그 동해바다 바닷물을 간수를 이용해가지고
두부를 만들어 먹었는데 이 아주 몽글몽글한 아주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을이 번성해지 됐어요. 번성해지니까 그 호를 따가지고 이 초당 할아버지 호를 따가지고 초당방이라고 저는. 그런데 족보를 살펴다 보니 낯익은 이름들이 눈에 띕니다. 홍길동전을 쓴 교산 허균이 바로 허엽 선생의 아들이고 난설원이라는 호로 더 유명한 허초인은 허균의 누이라는군요. 교산 허균 할아버지는 최초 한글 소설을 쓰시고 전 백성은 먹을 게 없는데 갈로가 너무 많으니 반을 줄여라 했고 그 다음에 그 양반 쌍놈만 찾고 해서 이 그런 걸 철폐해라 적서 차별을 철폐해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 아마 구조조정 400년전에 구조조정하고 아주 이 계획적인 그런 사상가의 허균 선생님의 그 개혁 사상에 담긴 소설이 홍길동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허균의 대표적 작품인 홍길동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로 당시 사회의 모순을 통렬하게 비판한 이 책은 금서로 불태워지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주장한 개혁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꿈은 수백 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져 왔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허균 선생은 당대에도 천하에 가장 두려워할 것은 오직 백성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이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새로운 어떤 사회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균의 누나인 허난설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으로 꼽히는데요.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그녀의 작품들은 지금의 한류와 같은 국제적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27에 꽃다운 나이에 요절하기까지 그분이 현재 남긴 지금까지 남아있는 213수의 시는 가히 우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또 국제적으로 당시에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많이 읽혀졌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국제적인 여류 시인이기도 했죠. 하지만 허난설원이 살았던 16세기는 여성이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에 강했던 그 시대에 시대를 앞서간 천재 시인 허난설원은 그 재능을 환영받을 수 없는 존재였죠. 허난설원이 8살에 지었다는 이 작품은 도교에 나오는 상상의 궁전인 광안전 백옥루에 바치는 상냥문인데요. 이 상냥문의 목판본이 그 뛰어남을 알아본 중국의 한 사신에 의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굉장히 그 힘에 넘치고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런 도저히 8살의 나이로 썼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뛰어난 바로 이 글을 통해서 난설원은 여류 천재 문제를 자신의 문명을 널리 알리게 됐죠. 불행한 가정사 속에 27 나이로 세상을 떠난 허난설원의 시집이 중국에서 출판된 것은 누이의 재능을 안타깝게 여긴 허균 덕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사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중국과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게 된 허난설원. 냉혹한 현실과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낸 허난설원의 작품들은 깊은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살아있는 문학의 향기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포호. 오랜 세월을 이어온 문화의 숨결은 이렇게 오늘과 맞닿고 있습니다. 강릉의 북쪽 끝 주문지는 500여 척의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동해 최대 어항인데요.
짭조름하고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으로 스며드는 이곳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넘쳐납니다. 연간 방문객이 100만 명 이상이라는 주문진.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을 저렴한 값에 살 수 있어 1년 내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요즘 한창 제철인 양미리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석쇠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운 양미리의 맛. 채를 먹으면 가슴이 있어 좋아요. 과연 어떨까요? 따로 뭐 간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딱 바다에서 잡은 그대로. 굉장히 맛있네요. 간이 어디 있죠? 고소하기도 하고.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떼채로 다 먹어야지 멸치보다 더 칼슘이 몇 배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미리가 좋다는 거예요. 비좁은 길마저 정겹게 느껴지는 주문진 시장. 바다에서 나는 거라면 없는 것 없이 다 있다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와 와. 아이고 깜짝이야. 바다의 싱싱함이 그대로 살아있는 이곳에 오니 없던 기운도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이 시장도 너무 활기차고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정말 저까지 완전 활기차지는 것 같네요. 강릉이라고 하면 바닷가만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실 강릉은 면적의 약 70%가 산입니다. 해발 1000m가 넘는 험준한 산들이 에워싼 이곳에서도 오대산 소금강은 천하 명승으로 꼽히는데요. 조선의 대학자 율곡 이이 선생이 이곳을 보고 빼어난 경관이 작은 금강산 같다고 하여 소금강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답게 수많은 기암 절경들이 끝없이 펼쳐지며 자연의 신비를 드러내는 소금강. 소금강은 가을 단풍이 가장 유명하다고 하지만 눈 덮인 겨울의 설경 역시도 일품입니다. 겨울은 나름대로 조용하면서 편안하면서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가끔은 친구랑도 혼자도 자주 찾게 되는 그런 곳이에요. 등반객들이 잠시 걸음을 쉬어가는 이곳은 식당암이라고 부르는데요. 100여 명은 너끈히 앉을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평평한 이 바위는 신라의 마의태자가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군사를 훈련시키고 밥을 먹던 장소라고 하네요. 이건요, 바위가 이렇게 널찍해가지고 노릇바위 돼가지고 아주 밥 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래서 아주 밥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거 구경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네. 아주 옛날 생각이 나네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사시사철 옷을 갈아입으며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자연. 마치 한 폭의 산수와 같은 절경에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갑자기 눈앞을 가로막는 이 기암괴석들은 만물상이라고 하는데요. 기묘한 형상의 바위들과 나무들의 조화가 절묘합니다. 마귀를 잡는다는 향로암, 해와 달이 숨바꼭질을 해서 넘나들었다는 일월암 등 생긴 모양에 따라 전설도 제각각인데요. 살아있는 듯 생생한 자연의 조각품 앞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듭니다.
올해가 이제 뱀해 같은데요. 뱀처럼 좀 지혜롭게 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이렇게 산행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살았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으로 새해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오대산과 대관령 등 백두대간 산줄기들이 겹겹이 둘러싼 강릉. 구름도 지쳐 쉬어갈 듯 높은 산들이 오랫동안 동서를 마음껏 오가지 못하게 했는데요. 그만큼 고유한 전통과 독특한 삶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로 풍년이고 한 해 공들여 수확한 것들을 갈무리하느라 바쁜 학산이 사람들. 금년에도 풍년일세 풍년이고. 이곳 사람들이 일할 때마다 늘 함께한다는 오독대기 민요는 신라 때부터 천년 이상을 이어왔다는 이 지방 고유의 농요입니다. 다섯 번 꺾고 냉기기 때문에 오독대기고, 그 다음에 옛날 어른들이 계속 부르니까 우리하면 모르고 계속 따라 같이 부른 거야 이게. 옛날에 농조이 막걸리 해서 한 잔씩 하는 거 벌떡 길을 마시고 하면 술이 옳지 하면은 소리도 네가 한마디 해라 내가 한마디 하라 속으로 주고받고 소리도 해가면서는 그래 앉아 술을 먹을 때는 참 등팽 이 팽개치고 무릎 뭐 펑불려 앉아서 무릎 박도 정말 좋다. 그래서 그러면서는 이 술을 먹으면 일을 하면은 참 일하는 게 힘이 안 듭니다. 이 마을에선 주민 대부분이 콩농사를 짓는데요. 일교차가 큰 기후와 동해의 바닷바람 속에 자라는 학산이 콩은 예로부터 품질이 좋기로 유명하답니다. 이러면 이제 이 껍데기 이렇게 나가니까. 콩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발달한 것도 그 때문인데요. 이맘때면 마을 아낙네들이 다같이 모여 내년 봄에 띄울 메주를 준비합니다. 발전과 현대화의 물결에 밀려 전통이란 것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시대. 하지만 이 마을에서 장을 담그는 풍경은 오래전 선조들이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라고 하는데요. 덩도쿵, 덩도쿵. 그 옛날부터 사용하던 디딜방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할머니나 어머니들은 무릎도 아프시다고 그러지.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는 젊은 너희들이 와서 찌어라. 빨리 일어나서 찌어라. 그래가지고 많이 찌었어요. 매달리. 키는 적고, 그거는 높고 하니까는 매달리 캐가지고 찌기도 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달라붙어도 메주를 다 빚으려면 며칠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사실 농한기에 접어든 농촌에서 바쁘게 서둘 일이 뭐 있겠습니까? 마치 잔칫날처럼 모두가 흥겨운데요. 좀 투박해도 정성을 다해 가족들의 먹을거리를 만들던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이 꼭 이랬겠죠. 1년 농사 이기. 반찬. 장이 있어야 모든 면이 되거든. 장 없이는 안 되잖아요. 사실 장을 빼놓고 우리 음식 문화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선조들은 장을 중요하게 여겼고 장맛이 한 해의 길흉을 좌우한다고 믿었답니다. 우리 저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장 매주 쓰고 장 담그고 이래서 올해 한 해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좀 설레기도 하고 장맛이 좋을 것 같아요. 그득한 매주를 보니 마음까지 풍성해지는데요.
매주처럼 행운도 주렁주렁 매달리는 한 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학산리 굴산사지는 13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터입니다. 이 굴산사를 창건했다는 신라의 범일국사는 강릉의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범일은 이곳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나서 사후에는 신격화가 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강릉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축제로 알려져 있는 강릉단오제, 즉 그러니까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국사 서왕신이 바로 이곳에서 태어난 범일국사가 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발굴 작업에서는 승려들의 생활 공간을 비롯한 7개의 건물터 등 굴산사지의 규모와 옛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다양한 유물들이 확인됐습니다. 후 삼국 통일에 기여한 강릉 지역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 한때 우리나라 최대 가람으로 꼽힐 정도로 번성했다는 굴산사. 지금도 당당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당간지주는 높이가 무려 5.4m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깃발을 나무에다가 매가지고 높이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해서 불교 행사, 즉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가 사울 그다음에 그 보패라든가 뭐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이 깃발을 꼽음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찰로 오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기능을 했고요. 1000년 이상의 세월을 고스란히 견뎌온 굴산사 당간지주. 기원전 120년경 예국의 수도였고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천년 고도 강릉을 증거하는 듯 합니다. 뒤에는 대관령에 기대고 앞으로는 강이 흐르는 아늑한 마을. 주말이면 이 작은 마을이 떠들썩해지는데요. 우리 전통 과자인 한과 만들기 체험에 나선 사람들 때문입니다. 뜬 것만 건져가세요. 안 뜬 거는 건져가지 마세요. 우리말로는 과줄이라고도 하는 한과는 삼국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물자가 풍족하지 않던 시절엔 왕실이나 귀족들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물론 지금도 제사나 행사엔 빠지지 않는 음식인 한과. 종종 먹어보긴 했어도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는 잘 몰랐는데요. 요즘처럼 먹을 게 흔한 시대의 아이들에겐 이 오래된 맛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달지도 않고 되게 뭔가 할머니가 해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따뜻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설이나 명절 때 먹었는데 지금 와서 제가 직접 만드니까 더 보람차고 맛있어요. 강릉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한과 산지로 이곳 한과 마을에선 옛 방식 그대로 전통의 맛을 지키고 있는데요. 찹쌀로 만든 반죽을 잘 말려서 숙성시키는 것부터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반죽을 제대로 맞춰서 말려서 숙성시킬 때 그때 반죽이 제일 맞아야지 맛있는 과자가 되고 연하고 부드럽고 밭이 좋아야지 감자가 잘 열듯이 이것도 숙성을 잘 시켜놔야 맛있는 과자가 아주 잘 돼서 나오거든요. 말린 반죽이 달콤한 한과가 되기까지 20일 이상이 걸리는데요. 일부 기계화가 된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니 그 정성은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요즘 과자에 비할 바가 아니죠.
특히 이곳 한관은 수백 년간 이 마을에서 살아온 강릉 최씨 집안에서 대대로 전해진 방식 그대로 손맛을 지켜왔습니다. 강릉이 그 뭐 애행의 도시 이래서 상당히 이제 그 성륜관 쪽으로 그 제사가 많고 또 그 선조를 생기는 어떤 그런 그 이게 있어가지고 제사상에 한가가 안 올려가면은 제사를 못 지내는 걸로 돼 있고 또 결혼식을 하면은 잘 사라고 이게 이제 튀우면은 이거 요즘 말로 뻥튀기식으로 해서 잘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사라고 해서 결혼식 이럴 때는 꼭 필요하거든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편리한 것만 쫓는 시대라지만 오래도록 이어온 전통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연초고 이제 설 음력 설 명절이 다가오고 그래서 요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올해는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이 한가가 요만한 게 이만해지잖아요. 튀우면은 그것처럼 잡수시는 분들도 모두 부자 되시고 하시는 일이 잘 되고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도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올해 기분에 아주. 한반도를 길게 가로지르는 태백산맥. 그 중에서도 유독 높고 험하다는 고개가 대관령인데요. 아흔아홉 구비가 이어진다는 대관령은 영동과 영서 지방을 나누는 경계이자 교통과 문화의 연결로였죠. 대관령을 직선으로 가로지르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이제는 추억이 된 대관령 옛길. 이곳 강릉, 이 강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이 고개가 바로 대관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관령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그 유래가 재밌어요. 예전에 그 선조들이 오르내리기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굴러내려가는 게 낫다 그래가지고 대굴대굴 굴러내린다 해서 대굴령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걸 한자로 대관령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저도 내려갈 때는 굴러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나무들은 대체 언제부터 이 길에 뿌리를 내렸던 걸까요? 한겨울에도 푸르른 잎을 자랑하는 소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진 숲길을 걷다 보니 계절을 잊은 듯 아늑한 기운이 밀려드는데요. 이제는 굳이 이 길을 넘어갈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이곳엔 옛길의 정취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추운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리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길을 잊어버리지 않게 안전하게 겨울 산행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 리본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옛길은 이젠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찾다 보니 눈이라도 많이 내리면 길을 잃을 수도 있어 이렇게 표시합니다. 옛길이지만 참 편안한 길이죠. 네, 저 고속도로가 나기 전까지는 영동에서 영서로, 영서에서도 영동으로 다 걸어서 넘어 다니던 길들이에요. 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를 다 걸어서. 네, 순전히 걸어서 갔죠. 이 길을 따라 한양으로 가려면 보름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이 오고 갔던 길. 그 발자국만큼이나 대관령 옛길에는 숱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옛 사람들의 흔적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뭔가 시가 적혀 있네.
사임당 네. 신 씨가 쓴 시로요. 아드님이 어린 율곡 선생님을 손을 잡고 서울 시댁으로 가면서 고향에 두고 가는 어머님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예요. 늙으신 어머님을 강릉에 두고 이 몸은 홀로 서울 길로 가는 이 마음. 돌아보니 북촌은 아득도한데 흰 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내리네. 어머니를 뒤로한 채 가는 그 뭔가 애잔한 마음이 느껴지네요. 네, 그때는 또 네. 교통수단이 없어서 네. 네, 7살밖에 안 된 율곡 손 잡고 한양 올라가면서 언제 다시 고향길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누군가에겐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을 빌던 그리움의 길이었고 또 누군가에겐 삶을 이어가기 위해 넘었던 고된 인생길. 와, 강릉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구나. 옛길에서 지나간 삶의 흔적들이 살아나는 강릉을 만납니다. 굽이굽이 펼쳐진 능선들과 멀리 동해가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눈에 담고 가슴에 새깁니다. 오래전 이곳 강릉을 향하던 사람들은 너무도 험한 길에 울고 갔을지 모르겠지만 이 강릉에 있다 떠나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 앞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울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 푸른 동해 그리고 강릉에 좋은 기운을 받고 돌아가서 맞이하는 일상은 정말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